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연수입니다. 저는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고백 한 가지 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해드릴 이야기는 3시간짜리거든요. 그런데 15분 만에 하라는 거죠.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15분으로 줄여가지고 원고를 열심히 써서 외우고 외우고 또 외웠죠. 그러다가 포기했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됐어요. 그냥 보고 하자. 이렇게 발상의 전환을 하고 나니까 엄청 가슴이 편안하고 여러분 눈 얼굴들이 이제 제대로 보입니다. 여러분 인천공항 다 아시죠? 굉장히 최고죠. 세계 최고죠. 인천공항에서부터 나와가지고 인천대교 건너면은 송도 국제도시 나옵니다. 뭔가 한 세트 같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한 세트입니다. 무엇을 위한 한 세트였을까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한 세트입니다. 이것은 세계인들이 부러워하는 랜드마크죠.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선물처럼 뚝 떨어졌을까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땀과 노력이 거기 배어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 역사적인 프로젝트가 30년 전 불과 33살의 젊은 공무원의 비전과 도전으로부터 비롯됐다고 하면은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믿으셔야 합니다. 1980년대 중반에 인천은 굉장히 위기였습니다. 수도권 정비법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위기의 시기였어요.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할 책임이 젊은 도시계획국장한테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죠. 안 해도 되는 거였지만.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범상한 방법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이었죠. 그래서 젊은 도시계획국장은 생각을 합니다. 나라의 위기가 올 것인가? 그것은 무엇으로부터 올 것인가? 무언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 무언가 해야 되는 거가 국제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을 일으키는 거였습니다. 국제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 요즘도 서비스 산업을 일으켜야 된다라고 아직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서비스 산업을 어떻게 일으킬 수 있을까? 그것은 세계 최고의 삶의 질을 가진 도시, 그리고 여기에 입지만 해도 경쟁력이 올라가는 그런 기업 환경을 가진 도시를 만들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미래 도시라고 얘기를 하고 환경과 기술이 결합된 그런 도시를 인천 앞바다를 매립해서 송도 신도시라고 하는 백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건설하자. 그리고 그 미래 도시를 세계와 연결하는 국제 허브공항을 만들자. 그렇게 하고 그 젊은 도시계획국장은 그것을 포스트 홍콩 전략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젊은 도시계획국장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요. 그러나 포스트 홍콩 전략 말이 쉽지 말 안 되는 소리잖아요. 신도시 국제공항 말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말 안 되는 이유 세 가지만 얘기해 볼까요? 세 가지가 끝나기 전에 여러분들 제 의견에 공감하실 겁니다. 송도 신도시 바다를 매립해서 만들어야 했는데 그 당시는 수도권 억제 정책이 정말로 파워가 셌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수도권 억제 정책의 대상 지역에서 신도시를 만든다. 그것도 바다를 매립해서. 두 번째, 수도권 신공항입니다. 수도권 신공항은 이미 가진 우여곡절을 거쳐서 청주로
결정이 되고 땅을 사고 있을 때입니다. 교통부에서 펄펄 뛰었죠. 세 번째, 이 프로젝트의 주 무대가 되는 영종도, 용유도, 무의도, 이것은 경기도 땅이었습니다. 저는 인천 직할시 도시계획국장이었고요. 남의 땅에 세운 계획 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꿈은 현실이 돼서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서 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었을까요? 게다가 이 프로젝트는 24년짜리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사업의 중간에 제가 인사발령받아서 인천을 떠나게 됩니다. 미래도시 비전은 부동산 개발 사업으로 변질이 됐고 사업은 표류했습니다. 여러분, 불가능이나 문제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지 아십니까? 전에 없던 일을 전과 같은 방법으로 하는 데서부터 생깁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과 같지 않은 방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발상의 전환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정말 큰 위기는 1997년 IMF 때 옵니다. 인천은 파산의 위기에 처하고 아무도 땅을 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최기선 시장이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박 국장, 네가 만든 거잖아. 와서 해결 좀 해. 다시 인천 직할시로 간 저는 발상을 전환해서 해외로 눈을 돌렸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미국의 게일사를 잡아서 1년여 협상을 합니다. 저는 게일 회장에게 땅을 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미래 도시의 비전을 사라고 했습니다. 2002년 2월 뉴욕에서 있은 마지막 협상에서 저는 건곤일척의 승부수를 던집니다. 경제특구를 만들어줄게. 공항과 직결되는 제2연륙교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을 넣어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은 투자자가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했을 뿐만 아니라 미래도시라는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중에 아무것도 가능성이라고는 없는 것이 문제였죠. 그러나 저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 약속을 완수했습니다. 그 결과가 경제자유구역이고 인천대교고 송도 국제도시입니다. 저는 2015년에 카이스트가 주는 미래 전략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인 처음으로 받았지요. 그때 확인 안 된 얘기입니다. 그때 심사위원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공무원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대한민국 공무원 일 잘 못하는 거 그래서 그렇게 적나라하게 얘기해도 됩니까? 옳은 비전을 꿈꾸십시오. 옳은 비전은 간절한 염원에서 옵니다. 지금 우리 젊은이들에게 꿈을 가지십시오. 더 큰 꿈을 꾸십시오. 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험혹한 팍팍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심지 않으면 거둘 곳도 없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문제와 직면하십시오. 그리고 무엇인가 시작하십시오. 명확한 목표를 가진 사람에게 길은 반드시 열립니다. 수도권 신공항 얘기입니다. 청주공항은 옳은 답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동북아의 열강들은 허브공항 경쟁에 치열하게 나섰습니다.
물류의 중요성과 국제 비즈니스 선점 때문이었죠. 그 결과로 해서 생긴 것이 일본의 간사이 공항이고 홍콩의 책납국 공항이고 중국의 푸동 공항이고 싱가포르의 창이 공항 확장입니다. 이 모두 바다를 매립해서 만든 것입니다. 왜? 24시간 운영이 가능하고 확장성이 보장돼야 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미국과 동북아시아를 3시간 만에 3시간대에 주파할 수 있는 미래의 첨단 항공기, 그것의 취향을 대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만 그 흐름을 읽지 못하고 서울에서 2시간이 넘게 떨어진 내륙 한복판에 수도권 신공항을 추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옳은 비전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하늘이 내려주신 천혜의 공항터인 영종도를 찾아내서 제시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설득의 포인트가 있었고 대통령의 결단은 역사적인 것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우리는 동북아의 허브공항 경쟁에서 당당하게 승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비전이 옳다면 힘은 반드시 따라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천의 미래 도시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것, 그것은 제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꿈이었습니다. 공공의 목표였습니다. 포스트 홍콩 전략을 한참 추진하고 있을 때 저는 밤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아침이 더디오지? 빨리 와서 일해야 되는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자정이 넘어서 퇴근하니까 장모님께서 제 아내에게 그렇게 물었답니다. 월급은 가져다 주니? 혹시 딴 살림 차린 거 아닌가 하고 걱정하셨던 거죠.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또 하나의 원인, 그것은 본질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본질을 아는 힘, 그것은 리더십의 기본입니다. 업의 본질을 알면 문제가 보이고 답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는 능력까지 있으면 더 좋지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국가 리더십의 위기, 그것은 비전의 문제에서 오고 본질의 문제에서 오고 실행의 역량의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흙수저라고 좌절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저도 흙수저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꿀 수 있는 운명입니다. 사람들은 저더러 대한민국의 지도를 바꿔놓은 남자라고 얘기합니다. 돌이켜 생각하면 세상을 바꾸는 것은 청사진이 아닙니다. 리더십입니다. 저는 지금도 꿈을 꾸고 있습니다. 더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더 좋은 리더로 성장해서 더 나은 대한민국,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기를, 그리고 희망에 찬 기다리는 아침을 맞을 수 있기를 말입니다. 감사합니다.